그냥 이렇게 살 건가? 현재 상황대로? 아니면 내가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환갑의 60 하나 이후의 삶을 나름대로 제 2막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발을 디딘 게 모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실천을 해버린 거죠. 워킹하는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시니어 모델, 기성 모델하고 다른 거는 일단은 1차적인 건 건강이에요. 다 이렇게 등 굽고 키도 줄어들고 이러잖아요. 모델 워킹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관절도 자꾸 이렇게 바른 자세하고 이렇게 늘리다 보면 2cm, 3cm 는데요. 제가 키가 165예요. 모델 워킹 하면서 제가 2cm가 늘었어요. 늘었어요. 큰게 아니라. 바른 자세, 바른 보행, 그다음 모델 워킹을 통해서 음악을 타고 이제 워킹을 하다 보면 어떤 삶의 무게도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시니어 모델은 그냥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온 거를 그냥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카메라 한번 딱 보고 딱 한번 자신감 있게 자기 드러내고 오는 것도 굉장히 그 1, 2분이지만 묘한 마약 같은 쾌감이 있거든요. 모델 하고 싶다. 나는 재밌게 살고 싶고 표현하고 싶다. 그런 모델 저는 강추입니다. 건강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할수 있는 영향력, 발휘? 저한테는 굉장히 큰 꿈이에요. 그러면 저부터 건강해야 되겠죠. 네.